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노동 조건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8%로 조사됐습니다. 응답한 비율을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임금 수준을 근무 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는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2.7%에 불과했습니다.